안녕하세요. 상의보입니다. 쇠고기 양지 한 근인데요. 600g입니다. 육개장 한번 끓여볼게요. 핏물부터 좀 빼야 되는데요. 이게 지금 덩어리째로 사가지고 자, 익기 좋게 덩어리를 조금 자를게요. 약간 장조림 하듯이 자르시면 되거든요. 길이를 자, 이 정도로 한 6cm, 5-6cm 정도로 자를게요. 이렇게 해서 물에다가 담가서 우선 핏물을 한 1시간 뺀 다음에요. 쭉쭉 찢으실 정도로 푹 삶을 거예요. 육수도 진하게 우려내고요. 담가 놓으면 핏물이 잘 우러날 거고요. 쇠고기 핏물 빼는 동안에 물 2L 정도 되는 냄비에다가 다시마를 두 조각 넣어요. 손바닥만한 거 두 조각 넣고요. 그리고 멸치 이거 건조시킨 거거든요. 바삭 건조시켜야지 비린내가 좀 덜 납니다. 자, 멸치를 이렇게 두 줌 넣습니다. 이런 식으로요. 미역국도 끓이고 모든 국에 멸치 육수를 많이 사용하거든요.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국을 끓이면은 아무리 고기가 많이 들어가도 그 감칠맛 이런 게 잘 안 나거든요. 이 멸치 육수를 넣으면 바로 그런 맛이 납니다. 자, 이제 멸치가 한 10분 조금 더 끓어가지고 이제 꺼낼게요. 요즘 멸치가 좀 많이 싸졌거든요. 멸치가 1.5kg 한 박스에 15,000원 하던 3만원까지 갔던 거였거든요. 자, 이제 이 냄비가 5L 냄비거든요. 국냄비 중에서는 아주 큰 냄비인데요. 여기다가 물을 팔팔 끓인 다음에요. 쇠고기 핏물 뺀 거를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넣겠습니다. 이렇게 물이 끓을 때 넣어야지 고기가 육즙을 꽉 잡아줘서 국물이 좀 덜 가는데요. 이렇게 찬물에부터 넣어놓으면 그 찬물이 핏물이 또 막 안에 있던 게 마저 흘러나오면 좀 보기 안 좋아서 이렇게 끓을 때 넣으면 됩니다. 이대로 그냥 넣어서 끓이겠습니다. 쇠고기를 푹 삶는 동안에 시간이 많으니까 우선 야채를 준비해 놓고 무는 육개장에 꼭 넣지는 않습니다. 넣지는 않는데 저는 주먹만한 사이즈 하나만 쓰겠습니다. 이걸 쓰면은 국물 맛이 조금 더 맛있으니까 조금만 쓸게요. 보통 육개장에는 나물은 이렇게 들어갑니다. 숙주 삶은 거 하고요. 여기 토란인데 생토란도 있지만 이거는 말렸던 토란이거든요. 작년 여름에 말렸던 거 제가 조금 따뜻한 물에 그냥 담가놨다 쓰시면 돼요. 굳이 안 삶아도 돼요. 토란은 삶으면은 끓으면 금방 퍼지거든요. 그리고 고사리 조금 있으면 되고 대파만 있으면은 육개장은 이렇게만 하면 돼요. 하면 되는데 전 오늘 여기다가 이제 안 넣어도 굳이 안 넣어도 되는 무를 조금 넣겠습니다. 넣으면은 더 맛있거든요. 또 저희 어머님 여기다가 배추도 좀 넣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전 오늘 단배추 한 줌을 준비했습니다. 단배추 한 줌, 숙주나물 한 줌, 이것도 만큼 한 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모든 나물은 쇠고기 한 근이면 이런 거는 한 줌씩만 있으면 되는데요. 이거를 먼저 숙주는 이렇게 짧기 때문에 굳이 안 썰어도 될 것 같고요. 이것도 제가 다 잘라서 말린 거라서 이것도 안 썰어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고사리만 조금 썰어주면 되는데요. 고사리를 사이즈로 이렇게 이 정도로만 썰게요. 배추도 이렇게 삶으셔가지고 이렇게 조금 가로로 조금 찢으시면 돼요. 이렇게 찢으셔가지고는 이것도 너무 육개장 국물이 좀 빨가려면 고춧가루가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. 자, 고춧가루를 저 양으로 봐서는 제가 보기엔 한 3스푼 넣어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오늘 제가 국물을 많이 잡아서 양을 많이 늘려놓을 거거든요. 육개장에 밀가루를 조금 넣거든요. 근데 밀가루 많이 넣으면 국물이 뻑뻑하니까 약간만 넣을게요. 한 스푼이나 이 정도, 반 스푼 정도. 육개장이나 뭐 이런 옛날에 이런 국들은 조금 약간 국물이 너무 말그리한 것보다는 약간 걸쭉해 보이는 그런 걸 많이 하셨거든요. 이렇게 해서 묻혀놓으시면 되는데 소금간이나 간장, 국간장 간은 하셔도 되지만 저는 안 하는 걸 권합니다. 왜냐면 야채 속에 소금 간이 너무 비어있는 것보다는 저는 마지막 국물에다 간하는 걸 좋아하거든요. 대파와 무는 이제 고기 먼저 저 나물들보다 먼저 넣어서 끓일 거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따로 썰어둘 거예요.
대파를 좀 넉넉히 넣어야지 육개장이 맛있거든요. 저는 이게 한 6뿌리 정도 되거든요. 큼직하게 서는 게 좋습니다. 굵어도 되니까 썰어두시면 되고요. 육개장을 많이 끓일 때는 이 대파를 실제로 삶아서 쭉쭉 찢어서 국을 끓이기도 하는데, 소고기 한 근 정도 육개장은 그냥 이대로 바로 넣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대파의 향도 더 많이 날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무는 있으시면 조금 썰어 볶아내고 싶습니다. 무는 너무 크지 않고 조금 작게 썰었거든요. 나물 속에 들어가서 보이지 말라고 이러면 맞죠? 손톱보다 조금 더 크게. 자, 여기다가 마늘을 좀 넣을게요. 넉넉하게 무쳐 놓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고기를 삶은 육수고요. 다 삶아진 고기입니다. 1시간 반 조금 더 끓였거든요. 한 1시간 40분 정도 약한 불에서 푹 끓여서 살이 이렇게 고기 살이 쭉쭉 부드럽게 잘 찢어질 정도로 다 삼켰거든요. 이제 손으로 이렇게 좀 뜯어 놓을게요. 대파와 그리고 무 썰은 거를 같이 불에다 올려 놓겠습니다. 대파하고 무를 넣은 태고기 육수를 지금 불에 다시 올렸거든요. 끓여뒀던 멸치 육수를 이렇게 넣습니다. 이렇게 해서 무도 어느 정도 익고 대파도 어느 정도 익을 때까지 좀 끓일 겁니다. 그래서 끓여서 이제 완성되기 한 20분 전쯤에 저 양념해놨던 나물을 넣을 거거든요. 끓고 있거든요. 이제 조금 푹 끓일게요. 내가 원하는 만큼 좀 무르도록 좀 익히기 위해서 불을 조금 낮췄어요. 덮어서 조금만 한 10분이나 한 15분 정도 더 끓이겠습니다. 새고 육수 국물이 지금 한 10분 끓었거든요. 묻혀두었던 나물들 있죠. 넣겠습니다. 씻어뒀던 고기도 있죠. 이렇게 넣습니다. 자, 국물이 냄비에 한가득 되죠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끓여주면 돼요. 불을 이제 세게 해서 한번 또 팔팔 끓여줄게요. 자, 이렇게 이제 나물에 끓고 있죠. 고기가 이렇게 한 15분이나 이렇게 이 정도만 끓이면 돼요. 한 15분 정도만. 전혀 간이 안 돼 있잖아요. 여기다 이제 국간장을 쓰는데요. 소주잔 반잔을. 나머지는 소금으로 하는데요. 국간장만 하면 국이 너무 꺼매지니까 국간장은 조금만 넣어주고 나머지는 꽃소금으로 간을 하겠습니다. 꽃소금 한 스푼 넣고요. 이렇게 간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에 좀 삼삼한 간이니까 이게 지금 냄비에 물 5리터의 냄비에 지금 국 한 냄비거든요. 나머지 간은 조금 개인에 따라서 조금 더 보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싱겁하게 드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국이 다 됐습니다. 이제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쇠고기 육개장이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